자, 우리 사람도 또 고양이도 장내에는 수십억의 미생물들이 있습니다. 이 미생물들을 장내 미생물총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에는 수백 종의 균주들이 각각 고유의 역할을 하며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장에 도움이 되는 유익균으로, 또 어떤 것은요, 장의 건강을 해치는 유해균으로 존재하며 균형을 잡아가며 소화, 흡수, 그리고 우리 몸의 면역체계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각각의 고양이마다 이 장내 미생물총의 균주의 종류들과 그 비율, 그 수는 천차만별로 다르며, 이는 태어나서 유전적으로 받고요, 또 엄마 모유를 통해 받기도 하고요, 또한 평소 먹는 것에 따라 다르게 성장하며 나름의 장내 생태계를 구성해 조화롭게 건강한 장과 면역체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런 장내 미생물총에 이로운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중에는요, 유익균의 한 종류인 유산균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시중에는요, 수많은 종류의 고양이용 유산균들이 판매되고 있는데요, 어떤 것은 효과가 조금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것은 효과가 없기도 하며, 또 어떤 것은요, 오히려 내 고양이 장의 건강을 해치기도 합니다. 자, 저는 수의사 윤샘이고요, 오늘은요, 비록 광고이지만은요, 제가 고양이 유산계 끝판왕이라고 생각하는 네슬렉트린의 포티플로라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저는 평소 콘텐츠를 통해 좋은 사료만 먹인다면 영양제는 굳이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또한 유산균 제제 역시요, 저는 그리 권장하지 않는 편이었지만은요, 굳이 먹이신다면 수많은 유산균 제제 중에 정말 효과가 검증된 좋은 유산균을 먹이시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네슬레 퓨리나사의 포티플로라가 국내에 정식으로 수입이 되었습니다. 퓨리나 포티플로라가 다른 유산균들과 다른 점은요, 오랜 기간 많은 논문과 임상실험들을 통해 충분히 그 효과가 검증이 되어 있으며, 검증된 효과에 의해서 미국에서도 동물병원에서 가장 많이 처방되는 처방유산균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그 효과뿐만 아니고요, 어린 고양이나 임신이나 수유 중인 고양이에서도 안정성이 충분히 검증된 정말 안전한 유산균입니다. 많은 데이터가 쌓여 논문상으로도 검증이 됐으며, 실제 치료에도 사용되는 효과 좋은 안전한 유산균인 것입니다. 네슬레 퓨리나는요, 무려 120년의 역사를 가진 반려동물의 영양을 연구하는 기업입니다. 전 세계에 걸쳐서 수많은 영양학자, 행동학자, 그리고 수의사들이 27개 연구소에서 지금도 우리 고양이들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여러 영양학적 연구를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특히 유산균에 대한 연구는 많은 성과를 가진 기업인데요, 이번 고양이용 유산균 포티플로라는요, 엔테로코쿠스 페시움 SF68이라는 단일균주 유산균을 퓨리나가 자체 개발한 미세 캡슐 공정 처리한 유산균 제제입니다. 고양이에서 이 포티플로라의 입증된 효과는요, 고양이 장내 유해 병원성 미생물인 클로스트리티움 퍼프린제니스의 수치를 감소시키고요, 위장관계 기능을 개선하여 소화 기능을 좋게 해주고요, 만성설사를 개선하여 항생제에 사용하는 설사의 개선과 또 면역계를 자극하여 허피스 바이러스라는 결막염에도 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요, 뭐 건강한 젊은 고양이에서는 굳이 매일 영양제처럼 먹일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유산균이라도요, 건강한 장을 가진 고양이에게는요, 그리 큰 효과를 발휘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유산균이란 것은요, 장내에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균주가 아니고요, 불과 몇 시간에서 길어야 2주 정도 잠시 장에 머물다가 유익균의 먹이가 되며 사라지기 때문에 건강한 고양이에서는요, 뭐 꾸준하게 먹인다고 그리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또한 건강한 장을 가진 고양이는요, 이미 너무너무 충분한 수의 유익균이 존재하고요, 이 유익균들이 효과적으로 유해균들을 억제하고 아주 조화롭게 장내 세균들이 균형 잡힌 생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유익균들이 효과적으로 유해균들을 억제하고 아주 조화롭게 장내 세균들이 균형 잡힌 생태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유산균을 약간 더 넣어줘봐야 뭐 별다른 큰 이로운 효과를 발휘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은요, 소화불량이나 질병 혹은 항생제 사용 혹은 스트레스 등으로 고양이의 장내 미생물들의 균형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고요, 이때는요, 포티플로라 같은 강력한 유산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약 고양이가요, 변이 계속 물은 만성설사를 한다거나 눈을 찡긋거리는 허피스 바이러스에 의한 결막염이 자주 생긴다거나 수술이나 다른 질환으로 항생제를 오래 먹여 변이 물러졌다면은요, 이때는 포티플로라 유산균을 먹인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요, 고양이 허피스 바이러스 감염증 중 흔하게 사용하는 엘라이신 같은 영양제는요, 최근에 여러 연구에서 효과가 없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엘라이신 자체가 고양이 체내 아르기닌을 소모시켜 치료를 방해하거나 건강에 문제를 유발할 소지가 있어 사용을 안 하는 것이 좋다는 시설도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고양이 허피스 감염증에서요, 엘라이신 같은 현재로서는 뭐 치료의 근거가 희박한 이런 영양제 사용보다는요, 차라리 허피스 바이러스성 결막염에 효과가 검증이 된 포티플로라가 더 도움이 될 듯합니다. 항생제 사용에 의해 설사를 하는 경우에도요, 큰 도움이 되는데요, 항생제 사용은요, 장내 유익균에게도 또 유해균에게도
폭탄이 떨어진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당연히 장내 세균총의 균형은 깨지게 되고요. 충분히 튼튼한 장내 미생물 환경을 가지지 못한 경우라면요, 당연히 설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이 유산균을 먹이면은요, 이론적으로는 도움이 되어야 하겠지만은요, 오히려 안 좋은 결과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도요, 퓨리나 포티플로라는요, 단일 유산균의 고유한 특징으로 장내 세균총에 이로운 반응을 하며 장을 튼튼하게 해주고 장내 세균들을 빠르게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퓨리나 포티플로라는요, 단일 유산균으로 복합 유산균주와는 달리 그 효과가 일정하며 또 미세 캡슐화 공정을 통해 위장관까지 살아있는 1억시의 부유를 보장합니다. 또한 안정적이며 생존력이 굉장히 높은 유산균으로요, 냉장 유통이 굳이 필요 없으며 또 기호성, 맛도 굉장히 좋아서요, 사료나 캔에 섞어줘도 큰 거부감을 안 보이고 잘 먹습니다. 유산균이란 것이요, 뭐 모든 상황에서 모든 아이에게 똑같이 도움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장이 약하다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면역력이 떨어진 아이가 필요한 것이고요. 내 고양이의 장내 미생물들과 상성이 잘 맞는 그런 유산균을 찾아 먹인다면은요, 좋은 효과를 발휘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 아이를 위해, 내 고양이를 위해 유산균을 먹이실 것을 고려 중이시라면은요, 동물병원에 가셔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 후 퓨리나 포티플로라 같은 오랜 기간 충분히 검증된 안전하고 또 그 효과 역시 뛰어난 유산균을 먹여야 한다는 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수의사 윤쌤이었고요. 오늘은요, 비록 광고였지만은요, 제가 국내 정식 출시를 기다리고 있었던 퓨리나 포티플로라라는 좋은 유산균을 소개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